이번 에피소드는 펑션들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인덱스.ex 파일과 인덱스.html 이두 개의 파일의 구성을 보고 나머지 파일들도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 패턴 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html 파일 보시면 제일 먼저 마운트를 통해서 초기화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마운트 펑션이 얘기하는 게 init state하고 그다음에 다른 펑션들도 좀 볼게요. 그래서 handle params라는 펑션이 있어요. handle params 얘는 뭘 하느냐는 거죠. 얘는 is invoked입니다. invoked when the address라고 해야 되나요? address of a browser is changed.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주소 포스트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new를 넣는단 말이에요. new를 넣게 되면 주소가 바뀌었죠. 그죠? 주소가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것이 바로 handle params 펑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인지도 보죠. 모든 펑션들은 보시면은 return 값들이 제일 마지막 엘릭스 언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 sentence가 그 펑션의 return value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 엘릭스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었죠. 정리를 좀 다시 볼까요? 그러면은 리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펑션들은 반드시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all functions in Elixir as a return value. 리턴 값이 없는 펑션은 없어요. 보일러가 보이드 자바에 보이드가 없단 말이죠. 자바에서 말하는 보이드 펑션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핸들 파람 외에 다른 것도 보죠. 얘가 핸들 파람이 리턴하는 건이 펑션이에요. 그래서 no reply라고 하는 게 있죠. 얘는 OK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no reply가 있고 뭐가 있죠. 요게 나중에 이 리턴 값을 받는 누군가가 그 받는 값을 패턴 매칭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적어준 겁니다. OK라고 하는 패턴을 넣어준 거고 no reply라고 하는 패턴을 넣어준 거예요. no reply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어싱크로너스죠. 그러니까 reply와 no reply가 있어요. reply가 있고 no reply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reply는 이제 싱크로너스 펑션입니다. 크로너스 펑션. 그리고 얘는 어싱크로너스예요. 말 그대로 얘는 이 펑션이 값을 리턴할 때까지 호출한 펑션은 블락 되는 거고 얘는 블락 되지가 않아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whether the color is black or not. 언제까지? Until it the value, return value. 호출한 펑션이 그 호출된 펑션의 콜리라고 하죠. 콜리의 return value를 받을 때까지 블락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reply와 no reply가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다른 펑션 보면 apply action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도입된 펑션인데 apply action은 말 그대로 action 펑션, 새로운 개념입니다. is to process the use event입니다. use event. 이거 대표적으로 index거나 혹은 new이거나 혹은 edit이거나 대표적으로 이런 펑션들이에요. 사용자, 유저가 이런 액션을 제시하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펑션이 apply action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어자인해서 소켓이죠. 소켓을 어자인해서 뭔가 뭔가해서 리턴합니다. 그럼 보시면 리턴되는 값은 다 소켓이에요. 모든 펑션의 인풋 값도 소켓이고 그리고 아웃풋 값도 소켓입니다. 그래서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 모든 펑션 사실 모든 건 아닙니다. 모든 건 아닌데 그냥 most 할게요. most functions input socket입니다. socket is most functions if 이거 boss라고 되어 있네. and output
그러면은 펑션을 거치면서 소켓은 어떻게 되나요? 그 스테이트가 바뀌는 겁니다. 소켓은 어느 한 펑션에 들어가서 그 펑션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그 펑션 내부에서 그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스테이트 관리,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패턴이에요. 그래서 소켓이 들어와서 이 소켓에서 이러한 액션, 어플라이 액션에서 이걸 호출하죠. 호출해서 뭔가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를 하나 실행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 바뀐 스테이트가 다시 리턴되는 겁니다. 리턴되는 거하고 이 값이 리턴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소켓 있고 소켓 assigns live action 해서 param 넣고 있어요. 파라미터 얘는 언제 호출된다고 했나요? 웹 주소창에 주소가 바뀌면 호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 주소창에다가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주소창에 new를 넣은 거예요. new를 넣으면은 이 new가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가 되죠. 파라미터가 되어서 이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이 param이잖아요. 이거 assigns live action에서 param 해서 여기 new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내요. apply action. apply action 펑션이잖아요. apply action 펑션 하는 역할은 이 apply action이라는 펑션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 중에서 edit에 해당하는 게 얘잖아요.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얘를 호출해서 이걸 실행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해가 가는 역할입니다. 이 문장. 그죠? 그리고 보면 펑션 이름들이 같잖아요. 같은데도 뭐가 다르냐니까 argument가 다르죠. 그러니까 input 값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input 값이 다르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특징이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줘볼까요? 펑션 네임입니다. 펑션 네임즈 캔 비 튜브리키 각 반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if lt가 그러니까 there lt lt는 뭔지 아시죠? 아규먼트의 개수입니다. 아규먼트의 개수가 different 서로 다른 경우 or 패턴이 different 그죠? patterns are different. 패턴이 다르다고 한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뭐예요? 소켓이고 에디터이고 이런 값이 아규먼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얘는 첫 번째는 소켓인데 두 번째는 에디트이 아니고 new로 되어 있고 다음에 얘가 아니라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패턴이 서로 다른 겁니다. 얘와 얘는 이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꼴이 아니니까 이러한 형식이 되는 이러한 형식에 맞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면은 얘에 호출되고 이러한 형식에 맞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면은 얘에 호출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소켓은 여기에 파이프 오퍼레이트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두 번째 여기 파이프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그죠? 전달되어서 얘가 리턴되는 거죠. 리턴되는 것을 누가 관리하느냐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듈이 관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이 모듈 자체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초기화 시켰고 핸들 파람을 통해서 파라미터가 바뀌면 웹 주소 창이 바뀌면 얘가 호출되고 그리고 호출되는 것 얘는 그 경우에만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호출돼요. 어떤 경우냐니까 우리가 웹 주소 창에 주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호출되었죠. 쇼 얘 호출된 것이 쇼 얘가 호출된 거잖아요. 어디 있나요? 딜리트가 있고 쇼가 규정되어 있지 않네요. 에디트 인덱스 어딘가에서 호출됐을 텐데 어디서 호출됐을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이고 reflection 이고 다른 걸 볼까요? 그러면 쇼 외에도 쇼 호출된 부분도 좀 이따 볼 겁니다. 여기서 말고 에디트 해볼까요? 에디트 하니까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게 호출된 이 부분 에디트 호출된 부분이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apply action에서 얘가 호출됐죠. 그죠? use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ex 파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handle 이벤트라는 것도 있어요. handle 이벤트. apply action도 handle 이벤트의 일종이에요. 왜냐니까 예전에는 얘들이 다 handle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handle 이벤트와 apply action 둘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apply handle 이벤트 얘도 use 이벤트, user가 만들어내는 이벤트나 혹은 다른 시스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딜리트를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고 얘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시스템에서 이걸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방금 여기서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니까 혹은 뉴 포스터를 클릭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펑션들이 호출될 수 있느냐는 거죠. 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기 LEX 파일입니다. 이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